자, 오늘 할 내용은 바울과 그의 시대, 그리고 서신,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바울과 그의 시대, 그리고 서신. 이게 오늘 제목인데요. 1번은,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바울이 남긴 문서의 성격이라고 적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신약성서가 27권인데, 27권 가운데 바울의 이름이 붙어 있는 책은 문서는 13개입니다. 27개, 7개 문서 중에 13개니까 절반이잖아요. 절반이 바울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처음에 복음서가 4개 있고, 사도행전이라는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는 요한계시록 전까지는 죄다 다 편지입니다. 서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4권 플러스 5권에서 27권에서 5권 빼면 22권이잖아요. 22개의 문서 가운데 13개의 바울의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바울이 남긴 문서들의 성격이 하나의 예외도 없이 죄다 편지예요. 서신이에요. 편지. 요즘은 우표 붙여서 보내는 편지가 없지만, 없진 않죠. 대부분 다 이메일로다가 편지를 보내는데, 전에는 우표를 붙여가지고 했었죠. 그리고 그 전에는 또 그런 우편 제도가 시스템이 갖춰지기 전에 사람이 들고 나갔잖아요. 편지를. 이게 바울의 이 편지들은, 13개 바울의 이름이 붙어 있는 편지들은 죄다 다 그렇게 사람이 날른 건들. 그런데, 자, 이게 서신이고 편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서신, 편지 하면 편지의 특징이 뭘것 같아요?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편지의 특징. 편지는 이런 글이다. 편지의 특징.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는데, 예. 대상이 확실하다. 예? 대상이 확실하다. 대상이 확실하다. 그러니까, 발신자와 수신자가 분명하다. 근데 발신자와 수신자가 단수일 수도 있고, 복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수의 사람이 어떤 집단이 한 개인에게 보낸 편지도 가능하고, 반대로 한 개인이 집단에게 보낸 편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집단과 집단 사이에 편지가 교환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단수가 됐든 복수가 됐든 수신과 발신이 있는 게 편지입니다. 그렇죠? 또 다른 의미는. 우체국이라든가 뭐 그런 어떤 전달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전달하는 시스템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주 사적인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어떤 제도가 없어도 어떤 개인한테 편지를 전달해 달라고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특징은 뭐냐면은 직접 대면할 수 없는 상황, 대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만나서 해결할 수 있으면은 굳이 편지를 보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편지로서는 해결이 안 되는 편지는 적당한 수단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서로 만나는 게 힘들 경우에 편지를 보냅니다. 거리의 문제도 있고 대부분의 거리의 문제죠.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건데 거리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서든지 서로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편지 교환을 하는 거고 또 하나 특징을 들라 그러면은 이 편지라는 양식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우리 인간이 편지라는 수단으로 커뮤니케이션 한게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됐으면은 어떤 정해진 형식 같은 게 만들어지죠. 예를 들어 처음에 인사말을 하고 그다음에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마지막에 마무리 또 인사말하고 끝낸다는 그런 식으로. 지금 사도 바울의 편지도 대부분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 인사말을 하고
하려고 하는 얘기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마지막 하기 전에 또 인사를 해요. 그렇게 끝납니다. 그런 일정한 정해진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지금 편지의 특징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울의 이름으로 된 문서들은 다 그런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바울의 서신은 우리한테 쓴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쓴게 아니에요. 특정한 발신인은 바울이고, 수신인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그러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수신인이에요. 갈라디아서 그러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수신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 이 편지에 대해서는, 편지와 관련해서는 제3자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한테 쓴 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편지에 대해서 제3자고 남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걸 조금 더 재미있게 말하자면은, 우리는 남의 편지를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내지도 않고 나한테 보내지도 않은 편지를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재밌게 얘기하면 엿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받은 사람은 갈라디아서, 로마서, 데살로니가 전서, 고린도 전후서 이런 편지들은 다 그쪽 교회 사람들한테 보낸 건데, 보낸 사람도 받은 사람도 우리가 읽으리라는 거는 생각도 안 하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발신인과 수신인 간의 사이에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편지만 읽어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우리가 읽을 것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아는 내용, 또 자기들끼리는 어만 하면은 뭔가 아는데, 제3자인 우리가 보면 어라고만 보이는 거. 그러니까 아주 축약해서 해도 무슨 내용인지 다 아는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무슨 내용인지. 유추해야 돼. 그런 성격이에요, 이 편지가. 그러니까 발신인과 수신인 사이에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이 이미 알려져 있는 걸로 전제되어 있고, 우리는 그거를 아주 지역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들은 그것을 유추해야 돼,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남의 편지를 우리가 엿보고 있는 거. 왜 엿본다는 표현을 쓰냐 하면은, 그들은 우리가 읽을 것을 상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 어떤 놈이 읽을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2000년 후에 어떤 사람들이 이 편지를 읽을 수도 있어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전혀 안 하고 쓴 거예요. 그 점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을 들자 그러면은, 보통의 경우 편지에는 편지에 담을 만한 내용이 있고, 편지라는 형식으로는 적당하지 않은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학술적인 논문, 이거를 편지로 써서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요즘도 어태치드 파일로 보내죠. 그러면은 편지 본문에다가는 이거 읽어봐 그렇게 하고 어태치를 보내지, 편지 본문에다가 바디에다가 무슨 뭐긴 학술 논문을 적어 보내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읽는 우리들은 마치 바울 서신을 그런 굉장한 교리, 그리스도교 신학, 그리스도교 사상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 읽어요. 특히 또 바울의 편지니까 이게. 그 당시에 상당한 학식과 사상의 깊이와 선교사로서의 열정과 이런 걸다 가지고 있는 거인입니다. 거인. 자이언트인데 그 거인이 쓴 편지지만 여전히 편지예요. 이거는.
우선 어떤 논리를 갖춘 논문을 쓴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초대 그리스도 교회의 사람들이 첫 그리스도인들이 기원 후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들의 신앙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알수 있는 자료가 굉장히 제일 중요한 자료가 이 편지들이에요. 근데 이 편지는 우리가 그런 정보를 여기서 얻어내리라고 생각 안 하고 씁니다. 그런 생각을 상상 안 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꼭 필요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당면한 어떤 문제, 로마서는 로마에 가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가지 못하고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로마에 이미 교인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데 로마에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이 아직 거길 가지 못했어요. 가기 전에 지금 보낸 편지인데, 그래도 로마 교회 교인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한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 건데, 그러니까 어떤 대단한 그 심오한 복잡한 그런 논리를 갖춘 편지가, 그런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매우 중요한 얘기고, 중요한 사항이고, 그러니까 그걸 읽을 때 우리는 결국은 여기서부터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알아봐야 되지만, 이걸 근거로, 이걸 자료로 해서 알아봐야 되지만, 이걸 쓴 사람은 그런 의도로 쓴게 아니다. 라는 거. 그게 중요하고, 또 하나, 이 편지에, 우리가 이 편지를 이해하는데, 난점이랄까, 어려운 점은 뭐냐면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보낸 편지만 있다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이 바울한테 뭐라고 썼는지 몰라, 우리가. 갈라디아 교인들이 뭐라고 썼는지 몰라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한테 뭘 물어봤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한테 쓴 편지예요. 거기에 그 사람들이 뭘 궁금해했고, 뭘 알고 싶어했고, 어떤 문제를 제기했는지 하는 게 들어있죠. 그러나 직접적으로 들어있지 않아요. 우린 유추해내야 돼. 그들이 뭘 문제 삼았는지, 뭐가 문제였는지, 바울한테 어떤 대답을 듣고 싶어 했던 질문이 뭔지 하는 것을 우리가 모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편지의 성격이에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지? 그냥 읽으면 되는 줄 알았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너무나 지당한 얘기예요. 제가 한 얘기가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얘기. 일방에 A에서 B로 간 것만 있지 B에서 A로 온건 없습니다. 그리고 편지니까 편지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이 그렇게 굉장히 심오한 내용이라기보다는 그 교인들이 그 교회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질문에 대한 현실적인 대답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공부할 바울 서신의 성격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는 이거 우리한테 쓴 편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남의 편지를 지금 엿보고 있는 거고, 남의 편지를 엿봄으로써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하는 것을 추측해내는 게 우리가 할수 있는 맥시멈입니다. 이게 바울의 편지가 신약성서에 담겨 있는 편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자, 2번 보시면은 바울의 서신은 13편이냐 7편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바울의 이름이 붙어 있거나 바울에게 귀속되는 편지로 돼 있는 게 13편이에요. 그런데 이 13편의 편지를 그동안 특히 19세기 이후에 이 신약성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밥 먹고 월급 받고 그것만 해가지고
얻어낸 결론은 뭐냐면은 이 13편 전부 다 바울이 쓴 것은 아니다 라는 결론이에요. 바울의 이름으로 돼 있는 편지일지라도 그게 실제로 바울이 쓴게 아닌 편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 와서는, 지금 21세기에 와서는 이게 뭐 거의 정설로 굳어져 있습니다. 신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걸 전제하고 연구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7편만이 사도 바울이 직접 쓴 거다. 직접도 어떻게 쓴 거냐면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해. 읽어주면은, 불러주면은 서기가 받아 쓴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직접 돈을 들고 이렇게 쓴게 아니라 불러주고 그 비서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걸 썼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바울이 쓴 거예요. 바울이 쓴건 7편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6개는 바울이 쓴게 아니다 라는 것이 지금 정설인데, 그럼 7개의 편지는 뭐냐? 여기 지금 핸드아웃에 1군이라고 돼 있는 게 바울이 직접 썼다고 믿어지는 7개의 서신입니다. 그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그다음에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로마서. 이렇게 7개. 이렇게 7개는 바울이 쓴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바울이 살아 생전의 상황이 반영돼 있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죽은 다음에 바울이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대체로 처음 편지를 쓴게한 50년대, 기원 후 50년대 초쯤이라고 짐작을 해요. 이게 다 짐작이에요. 짐작이고, 그냥 서신을 연구해가지고 학자들이 유추해낸 건데, 한 55년경부터 60, 한 7, 8년경까지 한 10년 사이에 이 편지들을, 7개의 편지를 썼다고 그렇게 추측됩니다. 그렇게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고린도 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 빌레몬, 그 다음에 로마서예요. 그게 1군이고, 그 다음에 2군은 뭐냐면은, 2군은 바울과 상당히 가까웠던 사람. 그래서 바울의 생각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었던,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그 바울이라는 개인 사도와의 거리로 봐서도 그렇고, 우리가 친밀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밀도는 사상의 유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생각은 비슷하지만, 시대적으로는 바울의 이후일 것이 거의 분명한 그런 편지들이 제2군입니다. 2군은 데살로니가 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게 세 가지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썼고,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이 안 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군은 거리로 보나, 사상적인 거리로 보나, 시대적인 거리로 보나, 바울과 2군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래서 바울과는 생각이 표현되어 있는 사상이 상당히 다른 그런 1군의 편지들을 제3군이라고 제가 표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거는 흔히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패스토럴 뭐 에피슬이라고.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거는 이세 편의 편지는 그 앞에 1군에 드러나 있는 바울의 사상과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시대적으로도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교회의 역사로 봐서도 이때는 이미 교회의 직제, 그러니까 스트럭처, 구조, 하이어라키, 직제, 감독이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교사가 있고 뭐 이런 등등. 그 교회의 어떤 그 상하 관계, 책임에 있어서 상하 관계가 분명히 정착돼 있는 있다는 점이 반영돼 있어요. 그 사실이.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그게 반영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제1군과 2군과 3군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이 공부를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것은 1군 중에서도 시간이 그렇게 넉넉지 않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만 읽으려고. 그렇게밖에 안 돼요. 처음에 몇 줄을 이렇게 배경 설명을 하고, 이게 오버뷰라고 하죠. 보통 바울의 시대는 이랬고,
또 바울의 사상은 넓게 보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나서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사실. 그냥 내 마음에 드는 귀절을 보고 외우는 정도지, 이 편지가 왜 이렇게 쓰여져 있는지,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게 뭔지, 그 다음에 그 시대의 어떤 사회상, 사회 모습이 왜 이런, 바울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런 주장을 하게 됐는지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그 배경을 좀 알고 나서 읽어야 돼서, 처음에 배경 설명을 몇 주로 하다 보니까, 그거는 제가 주로 이렇게 강의 형식으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은 우리가 하나씩 읽어가요. 이제 갈라디아서 1장 대체로 한 주에 한두장 정도씩을 읽으면서 서로 설명도 하고 주고받고 질문 있으면 질문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자, 1군과 2군과 3군을 그 군에 속해 있는 문서들의 성격을 보면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1군은, 그러니까 실제로 바울이 썼다고 믿어지는, 실제 바울이 썼다고 믿어지는 편지들은 내용이 그때 당시의 역사적인, 문화적인, 종교적인 상황을 고려해 보면 굉장히 레디컬한, 매우 급진적인 사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들끼리는 노예 주인과 노예라는 건 있어서는 안 돼,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적인 노예 제도를 없애자 이런 게 아니라 그거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바울이. 그거는 로마 제국이 노예제의 기초 아래 세워진, 그 기초 위에 세워진 사회인데,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틀을 다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바울이 할수 있는 영역의 일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할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건 천지가 개벽해야 가능한 거고,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 나라가 와야 되는 일.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렇지만 적어도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는 노예 주인과 노예가 평등해야 된다. 여자와 남자도 평등해야 된다. 그 다음에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도 다 평등해야 된다.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유대인의 이런 프라이드가 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그러니까 유대인 아닌 사람들은 이방인이라 그래가지고 낮춰봤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방인이 사회적으로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 자기들이 그런 프라이드 가지고 살았는데, 적어도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는, 그리스도교라는 이름은 적당한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집단 안에서는 그런 차별을 다 없애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그게 일군에 속해 있는 편지들은 예를 들어서 노예제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생각이 표현돼 있고, 그런데 이군에 속한 편지로 가면은 그렇게 레디컬하지가 않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노예 주인들로 얘기하는 거야. 노예들을, 네가 지금 부리고 있는 노예들을 잘 돌봐줘. 선대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노예 주인, 노예 이런 거 없어. 이건 아니에요. 그건 있는데,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존속하는데, 그 대신 잘 돌봐줘. 걔막 착취하고 부려먹고 그러지 말어. 비인간적으로 대접하지 말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노예들한테도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착한 주인의 말을 잘 들어. 이렇게 얘기해. 그게 이군에 속해 있는 편지들에 표현되어 있는 노예와 노예주의에 관한 생각이에요. 그럼 3군에 오면 어떻게 되느냐? 3군에 오면 노예주의에 대해서는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 안 하고, 노예들에 대해서는 노예 주인의 말을 순종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노예주가 노예를 어떻게 대해야 된다, 이렇게 저렇게 대하라, 이런 말이 없어요. 이런 말이 없고, 노예에 대해서만 까불지 말고 덤비지 말고 순종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레디컬 하다가, 영어로 하자면 레디컬 하다가 리버럴 하다가 컨서버티브하게 변해요.
1군, 2군, 3군으로 갈수록 이런 등등의 내용들을 다 종합해서 이 학자들이 1, 2, 3군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진짜 바울이 쓴 거, 그 다음에 바울과 그래도 시대적으로나 이 사상적 거리로나 상당히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편지, 그 다음에 상당히 먼 거리에 쓰여진 편지.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여러분들이 이게 처음 들어보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 안 하니까. 근데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신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냥 상식이에요. 상식인데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을 진지하게 읽는 사람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는 왜 노예도 노예 주인도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 그랬다가 뒤에 가면은 꼼짝 말고 말잘 들어 이렇게 얘기하냐 이거예요. 다른 편지에서는 다 바울이 쓴 걸로 돼 있는데 왜이 편지에서는 적어도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거 없어라고 했다가 뒤에 가서는 까불지 말고 순종해 이렇게 얘기하냐고. 이거 설명을 못 해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식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그 얘기를 안 하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차피 결정을 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해가면서 이거를 학자들은 이제 비평적으로 읽는다 그래요. 크리티컬하게 읽는다 그러는데 크리티컬이라는 말이 싫으면은 눈 크게 뜨고 상식을 가지고 머리를 써가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무슨 뜻인지가 알수 있는 거고, 어떤 이 구절과 저 구절의 생각이 다르다. 서로 다른 사상이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넘어가면은 내 입맛대로 선택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또 순종하는 게 좋은 사람은 까불지 말고 순종해를 택할 것이고, 그 다음에 순종은 저같이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말 싫어하는 사람은 저는 1군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3군보다 1군을 좋아하게 되는데 제가 1군을 더 좋아하는 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식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3군에 속해 있는 편지들이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라 3군에 속해 있는 편지들은 바울보다 훨씬 후대 상황이 반영돼 있고 그때는 교회도 이미 직제가 서 있고, 그 다음에 뒤로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교가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되잖아요. 처음에는 박해를 받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점점 타협을 해가지고 결국은 4세기에 와가지고 봉인되고, 그 다음에 컨스탄틴 대제 때는 완전히 국교가 돼버리는데 그렇게 동화되는 과정으로 가는 것을 쓰고 뒤로 가면은. 근데 초기에는 상당히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 지금 이 1, 2, 3군으로 나누는 데서도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1군에 속해 있는 편지들 가운데서도 어떤 구절들은, 예를 들어 고린도후서나 고린도전서 어떤 구절들은 후대의 사람이 삽입한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상당히 티가 나서 학자들은 아, 요 부분은 아마 후대 사람들이 여기다가 집어넣은 것일 거다. 추측입니다. 왜냐하면은 복에 빠져 있는 어떤 사본이 곧 지금 얘기하는 후대 사람이 삽입했다고 여겨지는 게 빠져 있는 사본이 있는 그런 사본은 없어요. 다 들어 있어요. 다 들어 있는데. 주장의 내용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군에 속한 것도 모든 글자가 다 바울이 썼다라고는 볼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약점이 있어요. 네가 편한 대로 뭐지 생각이 안 맞으면 나 나중에 삽입했다고 볼 거지? 그렇게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논쟁이 사실상 학자들 간에 있고요. 있는 게 사실이고. 어떤 사람은 이건 삽입한 거야. 그런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것도 원래 바울의 얘기야.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설왕설래가 있으니까 그거는 학자들끼리 하는 얘기인데 분명한 것은
그 전체가 다 바울이 직접 쓴게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현대인으로서는 아니, 바울이 쓰지도, 바울도 아닌 놈이 바울의 이름으로 막 편지를 써? 이런 발칙한 놈, 혹은 이 지적 소유권을 막 강탈하는 도둑질하는 놈이잖아요. 요즘 생각, 요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걸립니다. 이거는 법정에다 쇠고랑 차요. 저작권을 침해하는 거니까. 근데 이 시대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이거는 이 성경뿐 아니라 성서의 문서뿐 아니라 다른 문서들도 그 시대의 문서들은 내가 플라톤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플라톤이 아닌데 플라톤의 제자야. 근데 플라톤의 제자인데 이거는 플라톤 내 스승이 살아계셨으면 지금 이렇게 말했을 것이 나는 확신해. 그러면 내가 플라톤 이름으로 글을 써도 괜찮았었어요. 물론 읽는 사람이 아니다 할 수는 있죠. 근데 그게 이거 지적 소유권을 침탈하는 거야. 이런 생각 없었다고요. 그걸 쓴 사람은 자신 있는 거야. 나는 그 스승의 생각을 그대로 물려받은 거야. 내가. 그리고 내가 그 스승이 지금 살았더라면 이렇게 썼을 거야. 라고 믿으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현대인은 이해하기 힘들어요. 근데 옛날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개의 편지가 사실 바울이 쓰지 않은 건데 그쓴 사람은 익명이죠. 누군지 모르는데 바울이 썼다라고 감히 그렇게 편지를 보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바울의 시대. 바울이 한 기원후 5년경에 태어났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예수님보다 한 9살 정도 어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원전 한 4년경에 태어났다고 짐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AD가 1년인데 그거 실제로는 아니다라고 그러잖아요. 4년 앞당겨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9년 정도 나이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60한 7, 8년 경에 순교했다고 짐작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한 5년경에 태어나서 60한 7, 8년 경에 순교했다고 순교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딱 부러지게 바울이 순교했다는 말이 없어요. 사도행전에도 없고 편지에도 없어요. 편지는 당연히 없지. 그게 살아있을 때쓴 거니까 없어요. 그런데 전해지는 이야기, 그러니까 초대 교회의 여러 가지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바울이 순교했고 베드로도 순교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순교했고 다 그렇게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바울도 순교했다고 전해지는데 그렇게 믿어지는데요. 한 60년 정도를 살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 시대가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고 어떤 황제들이 살았던 시대냐 하면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칼리굴라, 클라우디우스, 네로. 요런 5명의 황제가 살았던 때입니다. 물론 아우구스투스는 바울이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황제였었어요. 기원 전부터 황제였다가 이 사람이 한 40년인가 뭐 몇십 년을 오래 다스렸어요. 그 네로는 뭐 우리가 영화에서 보다시피 뭐 불들여 놓고 씻는다고 꼴값하고 뭐 그런 인간이고요. 그 시대에, 요 시대에 살았어요. 바울이. 그리고 예수님도 거의 동시대인입니다. 거의 동시대인이에요. 이 로마 제국 시대라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바울의 편지를 읽을 때, 이 편지가 쓰여진 때는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성격은 우리가 성서가 아니더라도 여러 역사적인 문서나 역사가들에 의해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그 역사가들도 그 시대, 그 비슷한 시대에 역사를 쓴 사람들의 어떤 사관이나 이런 것들은 감안해서 읽어야 돼요. 그걸 객관적으로, 옛날 역사가들은 객관적으로 일어난 일을 그대로 전하는 게 그들의 역사 서술의 목적이 아니에요. 아젠다가 있습니다. 내가 뭘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꽤 맞춰서 역사를 기록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역사 해석,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사실 주관적이었습니다. 모든 역사가 다 그렇긴 하지만 그게 현대보다는 훨씬 더 강했다 이거예요. 현대는 그래도, 암만 그래도 일어난 일을 가급적이면 제대로
쓴 다음에 자기의 해석을 덧붙이잖아요. 요즘 한국에서 돌아가는 걸 보면 또 그렇지만도 않지만 이상한 놈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지만요. 근데 이 로마 제국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때 바울의 고국인 유대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기원전 1세기부터 1세기 이전부터 계속 지금 바울이 살아서 죽을 때까지 그 이후에도 계속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의 일원으로서 식민지 지식인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식민지 지식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게 뭐냐면,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바울이 자기가 태생은 유대인입니다. 자기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막 이렇게 쭉 서술하는 대목이 있잖아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등등. 쫙 얘기하면, 그렇게 아주 순수한 유대인인데, 이 사람은 유대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이 아니라, 우리처럼 이민 가서 살고 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타르수스, 다소라고 하는 곳에 이민 가서 살고 있던 유대인이에요. 그거를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우리가 다 디아스포라 한국인이에요. 남의 땅에 와서 살고 있는, 남의 다른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듯이, 바울도 그렇게 디아스포라 유대 지식인이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중요한데,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 여러 가지 뭐 얘기할 수 있는데 오랫동안 바울을 연구해온 학자들 얼마나 오래됐어요. 이게 뭐 중세 때도 바울 연구했고 그다음에 루터 같은 사람은 바울 아니었으면 종교개혁 못합니다. 그 사람은 바울 그 루터의 종교개혁의 모토는 바울에게서 나온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물론 구약에 있는 얘기지만, 그게 어떤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러면서 가톨릭교회 반기를 들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그 사상의 뿌리는 바울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연구해온 시대는 굉장히, 기간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참으로 놀랍게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로마 제국 시대에 살았던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 지식인이었다라는 사실을 바울 서신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감안하고 연구한 시기는 그렇게 길지가 않다. 아직까지 뭐, 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신학과 신학의 대립. 종교 집단과 종교 집단의 대립이라고만 생각했어요. 바울의 상대방, 그러니까 바울의 적대적인 위치에 있는 집단은 누구냐면, 유대교라고 생각해 왔던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자기가 회심을 하면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에서부터, 그 교를 전하는, 그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으로 선교사로 돌변했잖아요.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무슨 귀신 신하나 꺼먹는 소리냐, 그건 아니죠.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에서도 그 그리스도교를 예수의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으로 돌변했어요. 돌변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만 생각해 왔느냐 하면은 그 이전, 게다가 또그 이전에 자기가 믿었던, 가졌던 모든 것을 다 쓰레기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아, 쓰레기,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게 이제 쓰레기로 여겨졌어. 그게 뭐냐? 유대교다. 그리고 처음에는 사실 유대교가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다. 박해까지는 아니야. 왜냐하면, 좀 징계도 하고 벌도 주고 막 그래서 자기들이 관할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자기들이 주어진 재량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죽이거나 이런 건 못해요. 그건 로마 제국만 할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그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으니까 유대교와 자기가 믿었던 그것도 자기가 그 전에 믿었고 열성적으로 믿었던 그 유대교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적대 관계가 됐으니까 바울의 상대방은 유대교고 유대인이다. 이렇게만 생각해 왔던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뭐가 이그 바울을 연구하는 데 빠졌었냐면은 어떤 요소가 빠졌었냐면은 그러면은 이 바울은 로마 제국과는 어땠을까? 왜냐하면 유대교가 또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과 아주 독특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로마 제국이 여러 종족들을 다 정복했잖아요. 여러 종족들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여러 종족들을 정복해가지고 엄청나게 판도를 키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국 안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은 온갖 잡탕입니다. 온갖 족속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독특한 대접을 해줬어요. 유대인들. 아주 독특한 대접을 해줬어요. 앞으로 차차 얘기할 텐데. 그렇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운동을 벌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무장투쟁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기원후 70년, 그다음에 135년 아주 결정적인 무장투쟁을 해가지고 박살이 납니다. 마사다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마사다라고 영화 옛날에 보신 적 있죠? 흰 옷 입고 다 죽잖아요. 자결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주 그 저항을 그런 형식으로 했던 사람이고, 칼 들고 암살하고 저항했던 사람들도 많았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기원후 70년, 135년에 대규모로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 제국과 싸우다가 중과부적으로 아주 박살이 난두 번의 그 독립전쟁에 실패한 경우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리고 어떤 총독이 유대에 부임하는데 이 총독은 유대인들을 이해 못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자기들의 종교에 얼마나 열성적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전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렇게 외국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고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사제들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고 대사제만 1년에 한번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게 지성소예요. 굉장히 여러 단계의 그렇게 돼 있는데 야훼시는 뭡니까?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 형상 만들지 마. 나라고 생각하고 뭘 만들어서 거기에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다른 신을 섬기는 형상은 말할 것도 없고 야훼시는 섬기는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성전에는 아무런 형상이 없어요. 거기는. 지성소 안에도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깜깜한, 그냥 빈 공간이거든요. 무슨 형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청동놈이 들어와가지고 거기다가 로마 황제의 신상을 또 갖다 놓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 로마의 그 총독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종교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적이고 순교를 각오하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 남자들이 그 가는 길에 빨가벗고 다 누웠어요. 다 죽이고 가라고. 그런 식으로 저항을 했어요. 뭘 하려고 했느냐? 형상 하나 갖다 놓으라고. 나중에 갖다 놓은 거 있어요. 실제로. 있는데 그런 일까지 있었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로마 제국이 양해해 준게 하나 있습니다. 특별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아도 된다. 그거예요. 다른 종족들은 로마 황제는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이름 아우구스투, 티베리우스, 칼리굴라 이런 사람들이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격화한 거예요. 그리고 황제를 섬기
풍기는 제사를 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나 그거 하느니 나 죽겠어. 죽어버리겠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놈들은 특별한 놈들이구나. 이상한 놈들이구나. 그러고 그걸 면제해줬어요. 세금은 다 내는 조건으로.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런 등등의 바울이 활동했던 시기가 로마 제국 시대였고, 로마 제국 시대가 어떤 성격을 가진 시대였는지 하는 것을 바울 연구하는데 전혀 감안하지 않았던 세월이 거의 2000년대. 바울 연구에 있어서. 이게 강조되었던 게 20세기 초경부터예요. 100년이 안 됐습니다. 이걸 바울 연구할 때 로마 제국과의 관계를 중요시 감안하고 이 바울의 서신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자각이 생긴 지가 불과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제가 이번에 성경 공부를 할때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알게 모르게 바울 서신에 여기저기에 표현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면은 그냥 읽어서는 잘 모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냥 대놓고 그렇게 했다가는 바로 반로마가 되니까 그랬을 수도 있고 어쩐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그거는 잘 읽어봐야 알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 아까 서신의 성격을 말씀드렸을 때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지금 2000년 지나서는 그 말이 그런 뜻인지 우리는 그렇게 안 읽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다르게 읽혔던 그런 단어들과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이 읽었던 방식으로 우리가 읽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적어도 그 뜻을 알려면은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익숙해 있는 방식. 예를 들어 주님이라는 거. 주님,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주님, the Lord. 주님이라는 거. 그리스어로 큐리오스라고 하는 거. 그리스어로. 우린 그냥 주님 쉽게 얘기하잖아. 아, 주님은 하나님이든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우리 주님으로 부를 때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이든지 이렇게 부르죠. 주님이라는 큐리오스라는 말이, 그리스어 큐리오스라는 말이 그러면 익숙해요. 그게 종교적인 의미. 하나님이나 주님을 지칭하는. 근데 원래 큐리오스라는 말은 황제를 지칭할 때쓴 말. 로마 시대에, 로마 사회에서 누구를 큐리오스라고 부르면은 그건 황제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구세주,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갈 텐데, 로마 제국의 이데올로기입니다. 로마 제국의 이데올로기와 예수의 정체성. 로마 제국의 이데올로기 대 예수의 정체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황제를 지칭했을 때 사용했던 말들 중에 가장 널리 사용됐던 말들이 모조리. 바울은 그 말들을 모조리 예수를 지칭하는 데 썼어요. 이건 의도적인 겁니다. 그냥 일반 명사, 흔히 쓰는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이라고 한 그런 흔히 쓰는 말을 쓴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황제를 지칭할 때만 사용됐던 말을 바울과 보음서 기자들은 의도적으로 예수를 지칭할 때 사용했어요. 그말 중에 하나가 디바인, 신적인 존재다. 황제는 아까 신적인 존재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너무 참 많이 아는 얘기잖아요.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아, 이건 예수님 얘기하는 거지, 당연히. 그런데 기원 후 1세기 바울의 시대에는 이 말을 예수쟁이들만 예수를 가리키는 데 썼지. 교회 바깥에 나가면은 황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 로마 제국의 관리, 예를 들어서 관리가 기독교 공동체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놈들이 써너브가 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얘기하는데 많이 들어보니까 황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니네 주를 가리키는 말이야. 니네 예수를 가리키는 말이야. 그러면은 바로 발칙한 놈 되는 거예요. 바로 발칙한 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문서들이 남아 있는데 아이들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This meeting is being recorded. 이 제국이, 로마 제국이 학파들을 기독교 공동체 안에 많이 들여보내가지고 보고서들도 남아있는 게꽤 많이 있어요. 그들이 자기 상급자한테 보고한 내용의 그런 문서들도 간혹 있어요. 상당히. 근데 우리가 그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몰라서 그렇지, 그거 읽어보면 되게 재밌는 내용들도 많아. 그리고 그런 보고서가 아니더라도 누구랑 이렇게 나눈 편지들 가운데서 어쩌다가 그리스도교 공동체, 예수쟁이들을 묘사하는 구절들이 나오는 그런 문서들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거 읽어보면은, 아,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했었구나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문서들이 꽤 상당히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이라거나, God incarnate. 그러면 이건 성육신한 신이잖아요? 우리는 이걸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죠. God incarnate 그러면 예수님인데, 이거는 황제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God incarnate 그러면 황제를 가리키는 말이지, 기독교인들처럼 예수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주님 그렇고, 해방자 그렇고, 구원자 그렇고, 구세주. 이거 죄다 다 황제를 가리키는 말이고, 어떤 데는 주화에다가, 동전에다가, 황제 얼굴 그려놓고, 거기다 그려놓고, 이렇게 글씨를 써놓는데, 거기다가 Savior of the World 이런 식으로 써놓은 라틴어나 주로 라틴어로 써 이제 라틴어로 이렇게 박아놓은 게 있어요. 박아놓은 그런 그 물건들도 많이 발견됩니다. 로마 시대의 동전들. 그런데 보면은 이런 이름들이 다 황제를 가리키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첫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는 굳이 그 황제를 지칭하는 말을 의도적으로 자기네 구세주, 자기네 메시아, 예수를 지칭하는데 썼다 이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2000년 동안 이 중요한 의미를 간과해 왔어요. 왜냐? 로마 제국의 어떤 임페리얼 이데올로기, 제국의 어떤 이데올로기, 신학과의 대칭점에, 대척점에 서 있다라는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리스도교가. 그런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이건 그냥 우리 자기들끼리 그냥 한 말이라고 생각했던 건데 사실은 다 황제를 가리키는 말이었고 이런 그 칭호에서 이미 드러난 내용은 뭐냐면은 교회가 대국과 상당한 갈등 관계에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뭐냐면은 증거가 뭐냐면은 첫 그리스도교 리더들 가운데 다수가 십자가형을 당했다. 다수가 십자가형을 당했어요. 순교했어요. 예수, 베드로, 그 다음에 바울 이런 사람들은 순교한 거는 뭐냐면은 예, 특히 십자가형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십자가형은 십자가형에 처하는 죄인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사람, 그게 제일 많아요. 반란자들은, 그래서 유대가 독립운동을 벌렸을 때, 그게 실패하고 체포된 사람들 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였습니다. 나무가 많이 부족했을 거예요. 십자가에 몇천 명이 그렇게 해서 죽었다라는 기록이 많이 남아 있어요, 실제로.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이 도망간 노예. 도망간 노예를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습니다. 왜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는 거는 고통스럽게 죽이자는 의도도 있지만 표시하는 겁니다. 표시. 걸어놓고 사람들 보고 보라 그러는 거예요. 너 이렇게 했다가는 이꼴 당해. 협박입니다, 협박. 도망간 노예, 도망갔다 잡힌 노예도 그렇게 노예, 니들 노예들 말이야, 이렇게, 이짓 하면 저렇게 되는 거야. 제국의 반란을 일으켜 저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효시하는 건데, 십자형에 달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도, 베드로도,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 첫 그리스도 리더들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거는 뭔 얘기하냐, 뭘 가리키냐면 간접적으로, 둘 사이의 관계가 썩 좋지 않았다는 걸 얘기해. 그리스도교 공동체와
제국과의 관계가 썩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교회가 무력으로다가 제국에 대항한 적은 없어요. 무력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년, 135년에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실패해가지고 죽었는데 그런 식으로 무장투쟁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은 많은 기독교인들을 십자가형을 처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무장으로 투쟁하진 않았지만 그만큼 위험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내용들을 아직까지 바울이나 첫 그리스도교를 연구하는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다가 한 수십 년 전부터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 대표적인, 뭐, 학자들 이름은 얘기해 봐야 여러분 읽지 않으실 거잖아요. 바쁜 세상에 그걸 읽겠어요? 여러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은 리처드 홀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리처드 홀슬이라고 매사추세츠 대학의 교수인데 그 사람이 이런 관점에서 수많은 책을 써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나? 크로산이라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관점에서 바울과 예수를 연구하기 시작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좀 많이 남았는데 아직 많이 남았. 다 못할 수도 있어요. 뭐다 못하면 다음 주에 하지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을 때또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할 내용은 뭐냐면 집단주의 대 개인주의라는 거. 목사님, 사건 문제 넘어가는 말씀이 있다고 질문이 아니고요. 로마 제국의 이데올로기로 그 로마의 그 통제를 실제 물론 일반 사람들이 다 신적인 통제라는 말이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나 성육신이나 이런 말을 불렀어요. 불렀죠. 황제를 그렇게 불렀죠. 우리에게는 이러한 사상들이 이미 그 기독교 신학계 주축되는 사상들인데 그렇다면 그 전에 이미 그 로마 시대 때는 신을 황제를 신으로 대상을 삼아서 이미 황제에 대해서 써져 있던 이데올로기들이네.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기독교는 황제를 신격화한 거죠. 그거는 모방한 거네. 그렇죠? 그 당시에 있었던 사상들을. 아, 그거는 그렇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예수를,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를 신격화했다고 기독교가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예. 그렇게 모방했다는, 예를 들어서 하나만. 예. 소금춘이라는 거는 저는 로마 교황이 아니라 황제. 로마 황제를 소금신으로 불렀다는 건 몰랐었어요. 지금 이제. 근데 오지기 전까지 알고 있었냐면 성육신으로 불렀어요, 황제를. 그렇게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신이다, 이렇게 불렀죠. 지금 예수를 우리는 성부성자 성신 이렇게 하잖아요. 예. 삼위일체 선이라는 게 근데 삼위일체 선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 이때 예수신이라는 개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삼위일체가 직접적인 거는 아니고, 하나지만, 예, 아니고, 하나지만, 예. 성경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예수가 뭐 그렇게 그런 이유가 이게 황제를 성을 주는 것이라는 그거 거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신 건데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내용인데,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바울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사용해서 불러요. 그러면 바울이 어떤 의미에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똑같은 명칭은 똑같아요. 황제를 가리키는 말과 똑같은 그런 칭호를 사용해서 예수를 불렀는데, 그러면은 로마 제국이 생각했듯이 황제를 신격화해가지고 부른 거냐?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같은 용어를 썼지만, 이목적인 것은 뭐냐면 예. 이미 황제를 선택 다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있는 중국인데 예.
뜬금없이 예수를 자기들이 믿는 대상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면 네. 사람들한테 경계할 수 있는 요소를 주는 거죠. 뭘 든다고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경계하는 우리가 쓰고 있는 복음용으로 다 쓰고 있는 얘기들을 네. 사상을 네. 그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잠깐 그걸 갖다가 쓰면 네. 그건 뭔가 지금 것을 볼 때는 이미 다 그런 사상들이 지금 다 지배 계층이 그렇게 되는 건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사상으로 다 따르고 있는 건데 예. 도용해서 쓰는 거를 보니까 정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는 거죠. 그렇죠.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적대시 할줄 알면서 의도적으로 썼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놓고 볼 때는 바울 신학을 우리가 배우고 바울의 경우를 그 사람이 최초인 줄 알고 그 사람인 걸로 알고 있는 최초로 이렇게 불렀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도 예. 장로님들 기도하고 그럴 때 로마 신학 로마의 황제를 그렇게 그리대로 불러요. 모르죠. 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교회에서 안 하니까 모르죠. 성경적으로 놓고 볼 때, 예. 속에 따져야 되거든. 바울이 무슨 속셈으로 그 당시에 죽대 있는 거라도 갖다가 불러다 써서 예. 그렇게 했을까 하는 거가 연구대상이 되는 거죠. 그거를 앞으로 공부하게 된다는 얘기죠. 제가. 제가 저기,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거는 그렇게 사용되던 말들, 황제를 부를 때만 썼던 말. 그러니까 아무나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나 인간에 있다고 부른 게 아니에요. 오로지 딱 황제만을 지칭할 때 썼던 말을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는 공부가 예수를 지칭할 때 썼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공부하면서 흥미진진한 게 생겼네. 예. 근데 그게 이제 호칭은 같이 썼지만 담겨 있는 내용은 다르면 예를 들어서 리버레이터 해방자라고 얘기했어요. 황제를 해방자라고 불렀어요. 근데 황제가 해방시켰다고 할때그 해방의 뜻이랑 예수를 해방자라고 불렀을 때그 해방은 성격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평화의 왕이라는 말도 합니다. 여기는 제가 적지 않았지만 평화의 왕이라는 말도 황제를 지칭했을 때 사용했어요. 많이 썼어요. 그것도 굉장히.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로마의 평화라는 말을 그 로마의 평화를 이룬 자가 평화의 왕이에요. 그게 또 황제라고요. 그런데 그 황제를 가리키면서 평화의 왕이라고 불렀을 때그 평화의 의미랑 예수를 지칭하면서 평화의 왕이라고 불렀을 때그 평화는 완전히 내용이 다른 거예요. 같은 용어를 사실상 정반대의 뜻으로 하는 경우도 많았다라는 뭐 지는 말은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제 질문은 이미 제국에서 통용되던 말이다. 맞는 말씀이고, 그거는 그 통용되던 말은 오로지 황제만을 지칭했을 때쓴 말이고, 그리스도교 공동체고 바울이 인벤트한 말이 아니에요. 창조해낸 말이 아니에요. 이미 통용되고 있는 말이었는데, 그게 아무나 되고 평화의 왕, 뭐, 가딘탄이 쓴게 아니라 오로지 황제만을 지칭했을 때 썼던 말을 이 사람들은 메시아, 자기 메시아, 자기들의 메시아, 예수를 지칭할 때 썼다. 거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 게다가 그거는 그 의미는 제국이 그 말을 황제를 가리킬 때 썼을 때의 의미랑은 완전히 반대되는 뜻으로 사용했던 경우도 많았다. 이런 겁니다. 저기, 비슷한 얘기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옛날에 이북을 지로 나한테 했잖아요. 예. 그 반대쪽으로 이북 와서 기도할 때 지로 나, 이렇게 지로 나 기도 됩니다. 이렇게 한 거랑 비슷한 거죠. 그걸 비슷하게 봐야 될지 네.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두번다 갖다 쓴 거죠. 예, 그런 네. 근데 그 전하는 왕을 가리킬 때 전하라고 아니, 다른 뜻이라고. 우리나라에 예, 가면 그러니까 그 사용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을 만약 썼다면은 의미는 달랐다는 거죠. 그리고 있는 내용은, 그 용어를 썼을 때,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내용은 달랐다는 거죠. 대상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5번까지만 얘기하고,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 자, 집단주의, 개인주의인데, 우리가 또 바울의 서신을 읽을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바울 하면은 뭡니까? 보통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어?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루터의 모토였고, 그게 루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에게서 갖고 와서 종교개혁의 중요한 모토로 썼다는 건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라는 말했을 때 거기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내용들은 다 차치하고, 바울은 자기가 편지, 바울이 그 7개 편지에서 대상은 이제 그쪽에 있는 그리스도 교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뭐 예를 들어 죄나 아니면 은혜, 구원, 해방, 자유 이런 등등의 얘기를 했을 때 그런 중요한 개념들을 사용해 가지고 복음의 내용을 얘기했을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거는 어떤 한 개인을 두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어떤 한 개인이, 어떤 한 개인이 어떻게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될까? 이런 거는 참 미안하지만 바울의 생각이 없었어요. 바울은 항상 집단입니다. 공동체. 한 개인 이스라엘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9장부터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할 때도 아니면 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얘기했을 때도 어떤 한 개인이 잘 믿어서 의롭게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집단적인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개인 사실은 이 고대에서는 사실 요즘 근대 개인에 대한 생각은 근대적인 사고의 산물입니다. 근대에 들어와서 인디비주얼리즘이나 개인주의라는 것이 중요하게 된 거지 한 개인이 중요하게 됐고 개인이 어떻게 하느냐 중요하다 이렇게 된 거지 그 이전에는 모든 사고가 다 집단적이었었어요. 개인도 그 집단 안에 속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고 집단 안에 한 일원으로서의 개인이지 집단과 분리된 한 개인 이게 바울을 읽을 때 그렇게 읽으면 다 오해합니다. 이게 우리가 아직까지 바울을 잘못 이해하게 된 가장 큰 요인들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개인적인 사고를 하면서 바울을 읽으면 오해하게 돼. 이해가 안 돼요. 많은 면들이 이게 도대체 그런 생각이 우리는 깊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실존적으로 이런 얘기를 다 붙인단 말이야. 실존적으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이게 신앙의 목표다. 아니에요.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없던 시대의 사람. 바울은 구원을 받아도 집단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한 무더기로 보는 묶음으로 보는 거고 이스라엘도 한 묶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 한 개인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또 흔히 얘기할 때, 오 나는 공고한 자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로마서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 그건 바울이 자기의 자전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읽으면 안 돼. 나중에 그 로마서 읽을 때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보세요. 자, 집단을 얘기하는데. 바울이 쓴 편지의 수신자들은 아까 뭉뚱그려서 로마서 그러면 로마에 있는 교인들, 갈라디아서 그러면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 이러잖아요. 근데 그 교인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것까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바울의 편지의 수신인들은 다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 비유대인인데 이방인인데 지금 그냥 이방인이거나 아니면 이방인인데 유대교의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로 귀화한 사람들 말고 귀화를 하려면 유대교로 귀화하려면 남자들은 할례를 받고 서약을 해야 돼요. 그래야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귀화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미국 사람,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시민권 받듯이 선서하고 뭐 하듯이
그 사람들은 남자들은 저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계명을 지키겠다고 서약을 해야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귀화하는 겁니다. 근데 귀화하기 전 단계의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귀화는 하지 않아도 아 유대교를 존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단계가 많은데 바울이 지금 대상으로 자기 편지의 수신인으로 상정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이거나 이방인인데 유대교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있잖아요. 바울도 그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나 야고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유대인인데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일부는 그렇게 이방인이 예수를 따르는 집단에 들어오려면은 먼저 관문을 거쳐야 된다. 유대인이 먼저 돼야 돼. 그러려면 할례를 받고 계명을 지키겠다고 율법 토라를 지키겠다고 서약을 해야 돼. 그런 다음에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어. 우리 예수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어.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의 대항해서 바울은 그럴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그게 바울 서신에 중요하게 나타난 사상인데 이 모든 일들이 다 집단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한 개인을 딱 떼어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건데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계층 계급적으로도 다양해요. 고린도전서 보면 상당히 부자들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노예도 있어요. 노예 주인도 있고 노예도 있어요. 그게 한 공동체 안에 다 섞여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일어났던 갈등이 성찬을 두고 일어난 갈등이에요. 일하는 놈들은 먼저 가가지고 배불리 배터지게 먹고 취해가지고 헤롱거리고 있는데 종들은 늦게 왔잖아. 일하고 늦게 왔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다 투웠어. 전부 다. 다 먹고 헤롱헤롱거리고 있어. 그거 안 된다고. 주의 성찬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한 게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렇게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도 이 안에 들어있는 거고, 한마디로 집단주의 대 개인주의인데, 개인주의는 생각이 없는 거고, 이 집단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섞여 있는데, 주로 이방인이거나, 이방인인데 예수에 관심이 있거나, 그 다음에 유대교의 호감을 가지고 있는데 또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의 관심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바울의 편지의 수신입니다. 바울의 편지의 수신인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잊어버리면은 이 서신의 내용을 또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바울의 편지를 읽는 수신인들은 자기 같은 유대인, 바울 같은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바울은 갈라디아서 보면 그 사람들 가운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들은 자기 복음을 망가뜨린 사람이라고 했어요. 복음의 적대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조금 생각이 다른 사람 정도가 아니라 복음의 적대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집단주의, 개인주의인데 그 집단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바울 편지의 수신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6, 7, 8번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하겠는데, 혼자, 아이고, 보고 싶은데, 이게 9시 되면 딱 다치거든요? 이게 조금 다치는데,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혹시 오늘 얘기한 것들 중에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질문 있거나 하시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 예. 이제 처음으로 생각합니다. 질문이 생겼는데, 아까 이제 목사님도 말씀하셨더니, 우리가 이제 미리 알고서는 성경을 이해해야, 알고서 성경을 이해를 한다고 백그라운드에 대한 이해가 있은 다음에 해야 됩니다. 생각합니다. 근데 오빠 백그라운드에서 말씀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편지라는 거는 일방성이잖아요. 예. 내가 생각하는 건 내가 쏟아낸 게 누가 반박할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쏟아서 쓴다면 보내는 거잖아요. 예. 그 편지를 갖다 내가 쓸 때는, 내가 내 생각을 쏟을 때는,
나 나름대로의 뭔가 가정을 하고 쓰는 거야. 이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쓰는 거 아니지. 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쓰는 건데. 자, 그러면 수신자가 없는 상황에서 바울도 사람이니까 실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자기가 그렇죠. 가정을 위해서 뭔가 잘못된 그렇죠.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죠. 예. 그런 그 잘못된 가정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편지를 남겨놔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도 잘못된 분을 갖다가 가정하고 쓸 수도 있었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뭔가는 반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럼 그거는 이제 바울이 자기가 편지를 이니시에이트한 건 아니에요. 자기가 저쪽에서 받는 사람이 바울의 편지를 받는 사람이 바울한테 뭘 물어보거나 편지를 하지 않았는데 바울이 먼저 자기가 그쪽 사람들한테 자기 생각을 얘기한 건 아니에요. 저쪽에서 온 편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바울의 서신들을 잘 읽어보면은 저쪽에서 먼저 소식이 왔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교인들도 로마 교인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근데 거기 읽어보면은, 로마서 읽어보면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많이 알아요, 바울. 이미 알고 계세요. 로마서 16장 보면은 이름이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또 여자 이름도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에요. 근데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우지도 않았고, 가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그 사람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문안하라고, 인사해달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를 포함해가지고 모든 편지들은 우리가 그쪽에서 온 편지에 물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내용을 읽어보면 저쪽에서 먼저 편지를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바울의 리스폰스. 그러니까 이렇게는 뭐 추측은 할수 있죠. 바울이 저쪽에서 편지를 했는데 내용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했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우리는 알수 없죠. 저쪽에서 뭐라고 썼는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알수 없고 우리가 알수 있는 맥시멈은 뭐냐면 지금 가지고 있는 편지를 가지고 저쪽에 문제가 뭐였을 거다. 뭐라고 물어봤을 거다. 뭐라고 얘기했을 거다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그게 맥시멈이죠.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우리 뭐 있나요? 자,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미안한데요. 오늘 처음이라서 아직 이게 세팅을 제대로 잘 못했습니다. 우리 공성식님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데 보니까 여기 컴퓨터 전문가인데 이거는 또 별로 이렇게 많이 해보시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많이 도와주셨는데 오늘은 좀 서툰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모임에는 조금 더 잘 준비해가지고 시행착오를 했으니까 좀더잘 준비해가지고 좀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그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은 질문하시거나 하는 내용이 중간중간에 채팅창에다가 질문을 넣어주시면은, 오늘은 좀 얘기를 길게 했는데, 뒷부분에 한 20분, 25분 정도를 할애해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이제 바울 서신을 읽으려면은,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편지를 이해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내용들,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배경 설명, 그 시대, 이런 얘기들을, 몇 주에 걸쳐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한 챕터씩 읽어가면서 설명하고 토론하고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참석하신 분들, 오프라인 참석하신 분들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제 목사님 이거랑 교회 예배 시간에 이렇게 들으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요.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굉장히 궁금해했던 모든 것이 답이 다 풀리는 모든 것이? 거예요. 모든 것이? 왜냐면 아니, 1년 다녔는데 모든 것이? 지금 여기서 이 편지를 보니까 엿보기 있잖아요. 이게 우리는 그 문자 그거에 갇혀서 그 문자를 해석하려고 노력했는데 큰 그림을 못 보고 숲을 못 보고 나무만 보고 계속 교회를 목사들이 또 갇히니까
그래서 처음 아니, 숲을 보는 건 정말 중요해요.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성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우리 교인들이 월급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하는 거예요. 신학교 교수들이 어디서 돈이 나옵니까? 교회에서 돈이 나오는 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밥 먹고 그 사람들 미션이 이거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해놓으면은 그걸 목회하는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교인들과 같이 나누는 거는 꼭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안 하니까 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놀고 또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것과 무관하게 그냥 또 자기들끼리 놀고 내가 해석하고 싶고 알고 싶은 대로 그냥 그다음에 오랫동안은 이제 소위 목사가 말하는 게다 맞나 보다. 그러고 그냥 믿어왔던 거잖아요. 근데 솔직히 옛날엔 그게 통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육 기회를 많이 못 얻었고, 그래도 목사가 되는 사람들은 대학도 공부하고 그 이상을 공부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저놈이 하는 말이 맞겠지 하고 생각하고 그냥 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옛날에 그 중세시대 때는 글을 다 모르니까, 카톨릭 신부들이, 게다가 또 라틴어가 있잖아요. 라틴어 뭐 내가 하는 말도 이해하기 힘든데, 라틴어를 누가 해요? 신부들이 하는 말이 당연히 맞으려니 하고 그런 성서에 대한 성서를 아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었습니다, 옛날. 그냥 기도하고 예전에 참석하고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 이후로 또 특히 카톨릭에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1960몇 년도에 있었던 그 공의회 이후로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개신교도 덩달아 이제는 교인들이 야, 진짜 성서가 그렇게 목사가 말하는 게 맞아? 좀 살펴보고 알아보고 공부하고 그런 이제 노력이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목사들도 좀 긴장이 돼가지고 잘못하면 개망신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또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아직은 사실 많이 부족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해놓은 게, 학자들이 해놓은 것을 우리가 써먹는 게 필요하고 꼭 써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책을 쓰는 이유도 그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공부하는, 성경 공부하는 이유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데,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지만 또 각자가 자기가 주체적으로 서야 될 때는 서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말을 졸졸 따라대는 게 아니라 정말 저게 맞아? 라고 스스로한테 물어봐야 되고 답을 찾아야 되고 또 답을 혼자 못하겠으면 공동으로 찾아야 되고 그래서 공부도 같이 하고 토론도 같이 하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코비드 시대니까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죠. 시간이 다 끝나가는데요. 그러면 오늘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 맛있는 거 준비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일도 준비해 오셨는데 오늘 처음 오셨는데 뒤이렇게 준비까지 해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다음 주는 다른 분들이 맡아가지고 한 주씩 돌아가면서 딱 오늘처럼만 하면 좋겠어요. 이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식사는 아니고 이렇게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술만 오늘 즐기면 되죠. 예? 저는 술, 와인만 즐겨오면 되죠. 아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온라인 참석하시는 분들 아쉬울 텐데, 우리는 와인 마시면서 합니다. 이렇게. 늦게 참석해서 오늘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온라인, 오프라인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참석해 주세요. 고맙습니다.